들어오세요. 가만, 가만. 벌써 28개야. 어머. 와, 왔어. 엄마! 이렇게. 안녕하세요. 영은 희의 파자마 파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다들 들어오고 계시나? 댓글 한번 볼까요? 아직 떴나? 떴다.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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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리고 볼까? 응. 오, 오고 계시네요. 아이고,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다시 켜봐야지. 이렇게 설명 못했거든. 오, 많이들 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차분 너무 귀엽다고. 아, 맞아. 오늘 파자마 파티 컨셉입니다. 저는 곰돌이. 곰돌이 귀여워. 저는 그냥 노란색. 아무것도 없는 노란색. 근데 약간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면 우리 둘이 좀 깔맞춤한 것 맞아. 잘 어울리네요. 같아. 우리 각자의 인형을 한번 소개해볼까? 아, 오케이. 아, 근데 나는 내 휴바 안 챙겨왔어, 이번에. 아, 너무 진짜? 커서. 아, 너무 커서? 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미니로 가져오셨다고. 이거는 여기서 산 거예요. 아, 그죠? 네. 그래서 구경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먼저 소개해주세요. 아, 저요? 네. 저는 서춘식. 서춘식. 춘식입니다. 여러분, 오, 안녕하세요. 귀여워. 자고 있네. 안녕. 춘식이 아니야. 라이언이야. 라이온이요? 춘식인 줄? 라이언이야, 얘. 죄송해요. 춘식이는 춘식이는 더 코가 이렇게 하나. 생겼지. 이렇게. 그리고 더 애기 같이 생겼어. 이렇게 생기잖아. 라이언.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서이언, 서이언 아닙니다. 서이언. 제가 잘못 말했어요. 카카오톡 사랑해요. 저는 이번에 저희가 돈키호테를 갔는데, 돈키호테에서 사온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귀여워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희애가 진짜. 자꾸 저한테 살까? 아니야. 아니야, 사야겠어. 아니야. 이러면서 했는데 내가 사! 했더니 결국 사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짠! 귀엽죠? 귀엽죠? 이거 이름 뭐였지? 포차코. 포차코! 응. 나이 산리오 중에 포차코 제일 좋아하는데, 맞아요. 애기 저도. 포차코 같아요. 여기, 이거 물고 있어요. 귀여워. 귀여워. 빼! 빼! 귀여워. 안 돼. 귀여워. 여기 포차코. 그 우리 네일도 되게 비슷하다. 아, 맞아요. 핑크. 저희 네일이에요. 그죠? 이번에 예서도 핑크하고. 맞아. 여름이어서 그런지 다들 되게 튀는 색깔을 많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꼭 네일 아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뻐. 일본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재밌어요. 되게 많이, 하루하루 많이 먹는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저 지금. 좀 볼살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부었어요. 어떡해. 케미 이름, 맞아. 아, 우리가 맞아. 오늘 케미 이름을 정하려고도 킨 거였어가지고, 맞습니다. 저희의 케미 이름을 우리 캐플리안이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댓글로 보내주세요. 마구마구 해주세요. 아니, 영은이랑 케미 이름이 없는 게, 어? 그니까. 조금. 빨리 지금 정해주세요. 저희 같은 눈매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동갑즈. 동갑. 히카루가 빠진 동갑즈. 맞아. 공사즈는 아니. 공사즈가 맞긴 하지만. 히카루가 아까 팅 언니랑 같이 아, 했더라고요. 맞아요. 스시를 봤어요. 먹었다고. 저희도 아까 방금 전에 스시를 먹고 왔습니다. 맞아요. 저녁 먹고 왔어요. 배불리 먹고 왔어요. 토리. 영희즈? 근데 영희즈? 맞아. 영희즈라고 되게 많이 불렸었어. 아, 서희즈 들었어. 서희즈. 서희즈? 영희즈. 자, 여러분. 자, 둘 중에 하나 영희즈 할까요? 서희즈 자, 할까요? 골라봐요. 은희즈. 은희즈, 서희즈. 서희즈가 맞네? 그러니까 서희즈. 은희즈. 서희즈. 바소즈. 바소즈. 좀 신선한데? 희영즈. 야, 희영즈 괜찮은데? 영희즈? 영희즈도 뭔가 해요. 편하다. 7, 8즈? 아, 7, 8. 아, 팀에서 7째, 8째 오, 해가지고. 좋은데? 7째. 7, 8즈. 7째. 7즈. 너가 줄을 많이
일곱째 말고 7째. 이해가 옛날에 데뷔 초 때 일곱째라고 얘기를 안 하고 맨날 7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엄청 많이 놀렸었어요. 7째가 뭐야? 네, 긴장해서. 안녕하세요. 맞아. 저는 7째. 일곱째. 맞아. 했습니다. 근데 나도 틀렸어, 지금. 78즈. 78즈? 78즈. 78즈. 희영즈. 희영즈. 그러면은 우리 희영즈랑 서희즈가 많은 것 같은데. 어, 희영즈, 서희즈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서희즈냐, 희영즈냐. 골라주세요. 초이스. 초이스. 서희즈. 희영즈. 응. 영희즈? 영희. 네. 희영. 희영즈. 그죠. 희영즈가 많았어. 희영즈, 서희즈. 서희즈. 귀여워. 자고 있는 라이언. 이게 큰 라이언도 있거든요. 자고 있는 큰 라이언. 자고 있는 춘식이. 자고 있는 서춘식이. 네. 어머 지금 서이즈, 서이즈, 희영즈. 어 되게 다 이거다 이렇게. 너는 뭐가 좋아? 희영즈도 있어. 희영. 뭐 우리가 희영즈야. 그러니까 서이즈, 희영. 희영즈. 희영즈, 희영즈, 희영즈. 희영즈가 많다.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는 저희의 캠 이름은 희영즈로. 희영즈. 희의 영은즈. 희영즈. 와. 기념으로 하트 할까요? 네, 오케이. 포토타임. 포토타임. 저희 포토타임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자. 좋아, 좋아. 그리고 저희가 오늘 공개하려고 팬분들한테 계속 두고두고 공개를 안 했잖아요. 맞아요. 바로 저희의 쇼핑타임. 쇼핑! 저희가 쇼핑을 다녀왔어요. 돈키호테를 갔다 와서 엄청 많이 뭘 많이 사왔죠. 네, 진짜 많이 사왔어요. 지금 제 옆에 있거든요. 네, 거대해요, 아주. 맞아요. 그래서 희애는 지금 약간 포인트.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것만 갖고 왔어요. 딱 좋아하는 것만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희애 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희애, 희애. 희애 뭐 할까? 희애 희애 쇼핑리스트 쇼핑리스트 네, 돈키호테 쇼핑리스트 오케이 자 다 거기서 샀지? 어 거기서 어. 샀지 근데 사실 간식밖에 없어요 여기서 맞아, 간식만 사왔고 사실 첫 번째 이거 아시죠 다들? 아 진짜 한국엔 없잖아요 이렇게 하트도 된 곤약 젤리 진짜 맛있어요 맞아. 너는 무슨 맛을 좋아해? 나는 포도맛. 전 포도맛. 좀 복숭아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세네 개 정도 샀어요. 맞아요. 저희 칼 캐리어에 있거든요. 또 있어요. 그리고 진짜 또 있어. 이거 이거 아시죠? 아, 저 딱 이거 많이 먹었어. 이거가 인절미 인절미 과자 비슷한 건데 되게. 뭔가 먹으면 입에서 녹는 그런 맛입니다. 맞아. 맛있어요. 사르르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꼭 사라고 해서 아~ 샀는데 자가리코. 자가리코. 자가리코 맛있는 자가리코. 자가리코가 그 저희 한국에서도 유명한 게 자가리코 그 범벅이라고 해가지고 아~ 여기에다가 치즈를 넣고 물을 넣고 맞아, 해가지고 한 게 있었어. 근데 난 그때 자가리코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눈을 감자 있잖아 감자. 그걸로 했었던 적이 있는데 맛있어? 어, 나 감자 샐러드 맛이었어요. 근데 이게 더 이게 더 간이 세더라고 내가 오늘 먹어보니까 그래서 맞아. 이걸로 한번 한국에 가서. 범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맛이지? 이거는 감자 버터 맛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두둥 두둥 밀크티. 밀크티. 여기 있어. 이 밀크티 진짜 맛있어요. 밀크티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 목마르니까 한 입 더 먹을게. 나도. 광고. 광고.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저희 돈을 샀기 때문에 맞습니다 맛있네 그래, 저는 딱 이렇게 되게 제가 딱 좋아하는 것만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대한 영은이의 영은이 진짜 엄청나요 자 여러분 하나, 소리 질러주세요 소리 질러 자 하나 둘셋
다녔어. 영은이만 해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있냐면. 보세요. 자, 하나씩. 근데 이게 제가 뭉텅이로 사가지고 많아 보이는 거예요. 아, 약간 한 번에 많이 사죠. 맞아요. 자, 일단은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아, 편의점 말고 돈키호테 가서 사왔어요. 편의점도 돈키호테. 있어요. 몇 개. 맞아요. 몇 개 있는데. 자, 일단은 저도 희애랑 똑같은. 힘! 고닉젤리. 이게 필요해. 네, 이게 포도맛. 포도맛이랑 복숭아 맛이랑 하나씩 샀어요. 근데 포도맛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복숭아맛만? 네, 복숭아맛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일본 와서 사고 싶었던 거. 진짜. 제가 진짜 사고 싶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 후리카케! 후리카케! 짠! 밥에다 비벼먹는. 맞아요. 명란 맛이랑 이거는 제가 유튜브 음바 아닌데 너의 튜브 네 너의 튜브에서 그 제가 그 브이로그를 많이 보는데 일본 브이로그를 되게 많이 보는데 거기서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샀고요. 이거는 고기인가? 고기 소고기 고기 후리카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샀습니다. 뿅. 많이 샀네. 네, 저는 뭔가 간단하게 후리카케에다 밥 해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히카루가 그 저희 숙소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나베 큐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큐브 이거 물에다 하는 거예요? 예. 오. 큐브 그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거를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히카루가. 그런데 제가 저도 뭔가 먹고 싶은 거예요. 뭔가 간단하게 하니까 스케줄 바쁘거나 뭔가 밥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할 때 그때 뭔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왔어.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한 건데 제가 어제 이걸 먹고 진짜 오늘도 먹고 오늘도 먹고 어제도 먹고 진짜 매일매일 먹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계란 맞죠? 응. 계란국. 이거는 편의점에도 팔던데 진짜 맛있어요. 영은이 어제 진짜 오늘도 먹는 거 봤어요. 진짜 아니 제가 뭐 그냥 이제 스케줄 하면서 거기에 있길래 아 이거 계란국 한번 먹어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맵짜 오이시 맵짜 오이시 맵짜 오이시데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맛있었어요. 많이 먹겠다. 네. 가서 많이 잔뜩 사가. 와 38칼로리 밖에 안 해요. 칼로리 신경쓰는 캐플러. 그리고 이거는 저희 엄마 아빠 주려고 샀어요. 아 맞아 저도 이거 샀어요. 엄마 보고 있지? 엄마 주려고 샀어. 이게 뭐냐면은 그 혼합되어 있는 믹스되어 있는 믹스 과자 같은 건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 아빠랑 엄마랑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너무 나가지고 선물로 엄마한테 선물로 이렇게 사왔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믹스로 많이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먹고 싶대요. 먹고 싶죠. 이리 오세요. 이리 와요. 많아요. 그리고 이거 치즈. 뭐야 이런 거 샀었어? 이거 내가 이거를 예전에 이거 먹었을 때 같이 먹었었거든. 근데 그때가 가족끼리 일본에 갔다 온 거였어. 근데 나는 못 갔었는데 그때 이제 사와서 같이 먹었는데 이 치즈가 너무 굉장히 맛있었고 그냥 치즈야? 약간? 모짜렐라 치즈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근데 살짝 좀 달라. 아 이거다 그거 하면 되겠네. 그 얘다 같이 비벼 먹으면 되겠네. 그거랑 좀 달라. 약간 달라? 모짜렐라는 아니야. 아 그냥 치즈인데, 먹는 거야? 치즈인데 모짜렐라처럼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냥 먹는 거? 그래서 조금 짜요. 살짝. 아, 치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많이 아직 남아있어요. 많아요. 자, 저도 히트처럼 자가리콩! ASMR인가요?
전기팟 끼고 계신 분들 소리 좀 소리 줄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를 다양한 맛 이거가 히카루가 이거 맛도 맛있다 그래가지고 아~ 이 맛도 샀어요. 무슨 맛이에요? 이게 명란 치즈였나? 그런 거였어. 맛있대. 그래서 샀어. 맛이 되게 다양해서. 어, 아까 있었던 포도. 포도 그냥.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 히카루가 진짜 좋아한다고 했던 건데. 짠. 이거 아시죠? 뭐야? 짠. 초콜릿? 어 이거 초콜릿 아몬드? 초코 아몬드. 이게 진짜 나도 예전에 먹어봤거든. 진짜 맛있었어. 그래서 이거 저도 많이 샀습니다. 두 개씩 샀어요. 오. 쟁여놓은 거. 다들 먹는 거밖에 안 샀냐고. 근데 진짜 돈키호테에서 아, 나 진짜 되게 많이 사야지 했는데 막상 뭔가 내가 화장품이 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맞아. 필요한 거 웬만한 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샀는데 간식을 보니까 우리가 눈이 반짝여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거기 그 층에만 있었어요. 간식층. 간식층에만 있고 그 바구니 안에 간식만 꽉 찼었어요. 맞아요. 저희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 엄청 임 가득해가지고 무거워서 막 이러면서 그랬어. 이거는 이건 좀 가려야겠다. 뭐야? 저는 아 이건데, 맞아 고기. 네 이건데 이게 그 음료수가 있는 그거여서 표시가. 근데 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리겠습니다. 육포 같은. 네 육포 같은 이게 걸스플래닛 했을 때 제이그룹 언니들이 제이그룹 친구들과 언니들이 이거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기억에 남았거든요. 딱 보자마자 어 이거다 해가지고 샀습니다. 이거였어요. 맞아 맛있어. 그리고 이것도 있지. 라멘. 이게 제일 유명한 라면? 아 맞아 라고 해가지고 저도 라면을 여기 일본 라면은 또 처음 먹는 거라 이렇게 컵라면을 사봤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요. 아 무슨 맛인지 모르죠 아직. 이게 카레? 카레 맛이라고 했고 이게 그냥 오리지널? 해물. 근데 이거 두 개가 제일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지금 여기 책상에 꽉 차고 있어요, 유민이. 맞아요. 여기 꽉 차고 있어요. 그리고 짠! 감자칩! 감자칩! 얘는 김맛! 얘는 노리시 예? 자, 노리시 뭔지 모르고 노리시 뭐고 이거는 허니버터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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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허니버터칩 맛, 이거 김 맛. 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남았어? 이제 마지막이야. 내가 포기하고 싶어.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자, 짠! 와, 마지막이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진짜 이게 뭐였냐면 이것도 그 너튜브에서 봤는데 제가 이 친구들 게임을 하거든요. 요즘 나비 뽀뺐다 이거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친구들의 라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쓰고 이러면서 갔는데 편의점에 있는 거예요. 딱 근데 이것밖에 없었어. 딱 하나 한두 개. 그래서 진짜 바로 사람도 없었는데 바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근데 다 국물이 노란색인 거 같지? 이건 해물. 해물. 이것도 해물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오. 저는 요즘 이 친구들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도 나도 있어. 어? 있어 너? 어 있어. 너 있었어? 닌텐도 있어. 있어? 응. 나 왜 몰랐어? 나도 했었는데 하다가 좀 쉬고 있어. 어 너의 섬이 있니? 있지. 아 진짜? 섬 까먹었어. 그 정도로 오래 안 해가. 아 진짜? 하자. 하자. 좋아. 나 이제 막
집을 했거든. 아 이제 시작했어? 아니, 언니 집을 이제 했어. 돈을 다시 냈어. 아 대출 집을 생겨서 대출을 갚았어. 그래서 와 하면서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넓힐래 이러는 거야. 너구리가. 그래서 나한테 집을 넓힐래 이래가지고 난 좋으니까 난 좋아 했는데 9800배를 내래. 돈 내래. 또 다시 대출 갚아야 돼. 다시 또 돈을 내래.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9800천벨이 처음이야. 아, 처음 거고 만 얼마? 근데 10만 얼마였는데 그게 그거였는데 또 맞아. 그래서 또 더 돈을 내래요. 그래서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나 그래서 넓혀갖고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어. 너 대단한 아이구나. 열심히 갚았습니다. 야 너구리한테. 근데 하도 이제 잡초랑 나무랑 나무는 다 해가지고 할 게 없어. 그거 그래서 나 지금 캐릭터 초대하고 있어. 캐릭터 미리 물고기 잡아서 팔면 돈 벌어. 그러니까 근데 물고기 다 박물관에다 많이 하고 있어. 기절하지 말고 팔란 말이야. 아니 그래서 나중에 박물관에서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가서 사면은 보는 되게 이게 있잖아. 그래서 했지. 그리고 나 섬 다른 그 무인도 같은데 갈 수 있잖아. 맞아. 거기 가서 그 친구들 데 주민 데려오는 거. 주민 데려오는 거. 솔비라는 친구를 데려왔어. 나 있어. 솔비. 솔비야? 솔미야. 솔미. 솔비는 내 친구고. 솔미. 솔미를 솔미가 딱 아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나도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가지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딱 있는 거야. 근데 너랑 닮았다. 그지? 응. 솔미 친구 솔미. 잘 데려왔어요. 저의 원래 주민들도 제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보내준 거야. 아직 안 보냈어. 걔네 아직 야 나 아직 집도 안 됐어. 잠자리채로 때리면 안 돼. 맞아. 그 밀면은 짜증 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맨날 하네. 집 들어가가지고 씩씩댄다고 맞아. 너랑 말 안 한다고 맞아. 맨날 그랬는데 나 아직까지는 안 했어. 아 진짜? 아직까진 봐주고 있어. 왜냐면 나도 아직 돈을 내야 되니까. 나도 그랬어. 솔미란 친구가 와서 너무 행복해요. 응. 진짜 귀엽게 생겼어. 진짜. 사슴. 사슴. 사슴이면 팅언니지. 팅언니가 왔네. 응. 팅언니. 우리 둘이 팅언니가 있어요. 제이섬에. 똑같은 주민 갖고 있네. 몰랐다. 자 그리고 우리 대망의 제가 품에도 말했지만 한 달 전부터 일본에서 푸딩을 꼭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푸딩.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편의점을 갔는데 없는 거예요, 푸딩이. 아, 맞아. 없었어. 아예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제 갔는데 어제는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마구마구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푸딩 먹방을 하겠습니다. 와~ 정말 저희는 오늘 먹을 것밖에 얘기를 안 하고요. 일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의 V앱을 봐주세요. 맞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좋아요. 그 사이에 저는 영은이의 과자들을 치우고 있겠습니다. 봉다리에 넣으라고. 넣을게요. 숟가락 미리 빼놓자. 오케이. 숟가락. 아이고 많이도 샀다. 끝이 없냐?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으짜 짠. 야 진짜 푸딩처럼 생겼다. 우와, 우와 이게 뭐였냐면 이거는 히카루가 진짜 맛있다고 꼭 사라고 했던 푸딩이었고요. 이것도 맛있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거는 좀 신기하게 구운 푸딩이에요. 오? 위에가 구워져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 둘이 논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푸딩 먹방. 먹으면서 저희가 팬분들의 질문을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우와 먹고 싶다고. 저도 근데 처음 먹어봐요 푸딩. 처음 먹어봐? 응. 이런 푸딩 처음 봐. 항상 그거에서 먹었는데. 이렇게. 한번 뜯어볼까요? 좋아요. 우리 되게 정신없다. 우와! 우와 신기해. 오! 뜯는 게?
완전 탱글탱글해. 우와 얘 냄새 좋아. 이거 그거 아니야? 커스터드 냄새. 크림 브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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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크림 브릴레. 어 맞아. 완전 탱글탱글해요. 우와. 이거 냄새 어때? 진짜. 오. 그럼 뭐부터 먹어볼까? 이거 오리지널. 이거부터? 응.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아 영은이. 나 진짜 기대돼. 우와. 완전 탱글탱글해. 같이 먹자. 오케이. 자. 나 기대돼. 나 기대돼. 자 먹어요. 자, 하나. 그치?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맛있어. 커스터드 맛 나는데? 맷자 대박. 우와. 맷자 오이시. 스고이. 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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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이래서 일본 푸딩을 맵자. 아, 아 맛있겠다. 완전히 진짜 맛있는데? 진짜 뭔가 부드러워. 맛있죠. 그래서 이게 구멍이 하나가 없어요. 구멍도 하나가 없어요. 맞아. 진짜 매끈 그 자체.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그니까 신기해. 진짜 딱 그 그림에서 이거 뒤집어서 먹는 거 아닌가 원래? 그치? 맞아. 소스가 있어서. 저희는 접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구만. 그렇죠. 드디어 먹었던 푸딩 맛은 어때? 진짜 기대. 와 진짜 기대 이상인가요? 기대 이상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대요. 오마시로이데스. 행복해 보여. 행복해. 그거 알아? 그 동물의 그거 있잖아 이모티콘. 어떤 그 아 맞아 이거 그 중에 그거예요. 지금 여기 그 꽃이 있다고 이렇게. 아 맞아 딱 그거 나오잖아. 효과. 어? 누구야? 내가 봤을 땐 강예서야. 저도 예서. 강예서. 누가 딱 예서. 예서가 누구세요? 모르겠어요. 전 알겠는데. 왔어 왔어 예서 왔어. 예서야. 예서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강예서. 하이. 아 귀여워. 어머 노란색 사이에 빨간색이 있으니까 굉장히 강렬하다 너. 여기 앉을래? 일로 와. 여기. 얘가 좁아요. 하이. 와 뭐예요? 푸딩. 먹을래? 맛있겠다. 먹어봐. 우리 아직 이거 안 먹었어. 좀 이따 같이 먹자. 뭐야 이거? 여기 시식회야? 우리 지금 먹는 거 얘기밖에 안 했고 먹을 거밖에 사랑 안 했어. 뭐야? 맛있지? 맛있지? 그렇게 맛있어? 진짜. 기대 이상입니다. 하이 예소. 근데 이거 진짜 먹고 싶어. 너무 먹어봐. 맛있다. 먼저 먹어봐. 먹어볼게. 아이. 허, 뭐예요? 진짜 안 떠져. 기다려봐. 허, 아니, 더 묵직해. 여기 리뷰하는 거. 리뷰. 나 지금 유튜브 시식, 찍는 느낌이야. 시식해요. 여기 브이라이브 맞아? 그러니까. 완전 묵직해. 보여요? 시식해 같다. 약간 커스터드 맛 진짜 많이 나. 따다키마스. 맛있어? 무슨 맛이야? 야, 얍다! 얍다? 먹어볼게, 나도. 그, 계란 맛인데, 진짜 부드러운 계란 맛이야. 그, 아, 이거 먹어본 거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런 맛이 있어. 그, 뭐지? 먹어봤대요? 응, 먹어. 그, 있어, 이 맛이. 근데 나 기억이 안 나. 간장. 간장? 간장? 아니, 아니. 맛있어. 우와, 맛있다. 밑에 캐러멜도 같이 먹어봐. 아, 이게 캐러멜이에요, 밑에 있는 게? 캐러멜 조금. 얘는 몰랐어. 조금 소스가 좀, 좀 그거로 되어 있다. 달라요? 달라. 얘는 조금 커스터드. 아! 뭐가 다르지? 근데 둘 다 맛있어. 난 이게 더 맛있어. 그래? 이거. 근데 이게 두 맛이 달라.
그건 뭐야? 휘짱이 줬지. 오 맞아요. 휘짱이 산 거 봤어. 뭐야? 휘짱이 준 쿠키? 쿠키? 응. 오 신기하게 생겼어. 사실 에, 저 2차전까지 하고 왔어요. 라면 먹었다며. 선수랑 그 야끼소다 매운 거. 그거 한 먹고. 한 입만 더 달라고. 오케이. 줄게.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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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아. 아. 아이고, 맛있어. 아, 웃겨. 맛있어. 난 이거. 난 이. 그게 더 맛있어? 이건 약간 그거 같아. 만들어 먹는 푸딩 맛. 야. 예서의 픽은? 이거 안 먹지 않았어? 뭐가 다를까? 조금 달라. 달라. 너 얘... 지금 푸딩을 무시하는 거야? 진심. 아 조금 다른데 얘는 좀 부드럽지. 어 얘는 진짜 호. 얘는 얘는 약간 호로. 이런 느낌이야. 호로. 그쵸? 어 나 호로대. 얘도 호로. 어 어 나 신기해. 나 왜 돼? 안 됐어? 어. 그러니까 막 아르르. 어. 너 왜 돼? 뭐야 되잖아. 되게 묵직한데 뭔가 나는 좀 탱글한 게 좋단 말이야. 부드러운 것보다 탱탱한 푸딩을 좋아해서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둘 다 되게 디저트 좋아한다. 맞아. 야 혜원아는 먹는 거 완전 식사.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푸딩 포즈 해보래. 푸딩 포즈. 푸딩 포즈? 푸딩 포즈. 푸딩 포즈? 푸딩 포즈가 뭐야? 푸딩 포즈 몰라. 뭐지? 퉁. 푸딩 포즈. 일본 커피 푸딩도 맛있대요. 커피 맞아 푸딩? 커피 푸딩도 있더라고. 커피 푸딩. 근데 나는 커피를 잘 안 마시기 때문에 안 샀어. 아 윙윙. 윙윙 얘기 많이 하시네. 맞아요. 윙윙 저희 노래 나왔죠. 보도독독히 사줘 윙윙. 나요? 따라야구 윙윙 윙윙. 나는 솔직히 데이지가 좋아. 윙윙도 좋아. 아 그 꽃? 응. 아직 안 사왔어? 난 꽃이 좋다고. 내가 너 인이어에서 아, 꽃 인이어 꽃이 꽃이 있잖아. 맞아. 그지? 그럼 난 몰라. 희연이 빨개졌다고. 희연이 귀가 지금 내 옷 색깔이에요 거의. 윙윙 맞아요. 저희 진짜 뮤비도 재밌게 찍고. 맞아. 나리 히비코 통이 헷갈래. 또 make it burn. Hey, enjoy your dream. 또 사사야 그 기미 니 버전 윙윙. 아니 우리 목이, 연습할 목이 때 목이 아니에요 목이? 우리 연습할 때 윙윙윙윙. 난 힘있고 또 니까 난 춤이 되게 어려웠어. 아 처음에 맞아. 되게 뭐지 봐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여기서 했는데 갑자기 다시 이렇게 해야 되고. 맞아. 되게 어려웠어. 그러니까 몸 이거 특히 아하, 이거 아니 이거 하는데 쌤이 너무 벌레같이 하지 말라고 막 우리가 파닥파닥거리니까 아 이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가라 이렇게. 왠지 나한테 하는 얘긴 거 같아. 내가 되게 enjoy your dream 이랬는데 아 알겠습니다 이러면. 아니 되게 어려웠어. 진짜 웃겼는데 뭔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춤이었어. 근데 이거.
이거 다현 언니 아이스크림 때. 네. 아, 맞아. 근데 다현 언니 잘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언니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오늘 V앱 어땠어요? 오, 모레 크로스플레이 첫 방이 1주년이래요. 우와, 진짜요? 그렇게 오래됐나? 진짜 우리가 지금 8월? 그리지. 8월이네. 맞아요.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없구나. 조금 있으면 유진 언니 생일이에요, 여러분. 맞아, 맞아. 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진 언니랑 보기 남지 않았어. 영훈 언니 스파 했어. 뭔 소리야? 영훈 언니가 꽃을 좋아해서 요즘 꽃 외우는 게 취미라고 들었거든요. 어? 거짓말. 왜? 공개됐다는데요? 공개됐어요? 어, 그 트랙?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미팅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희 미팅곡 미팅에 사랑해 주시고요. 리뷰도 많이 봐주세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아니야, 무슨 상관없어, 너. 아니, 뭐 이렇게 제가 그냥 한 거죠. 그래. 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힘이 꿈돈이 힘까지 나도 리츠쿠바 쇼마키토 make it fun hey enjoy your dream hey 주또 사자야 꾸기미 니 버즈 윙윙 난 몰라 오케이 난 몰라 가상야 각자 파트 불러달라는데 영은 먼저 불러볼까요? 뭐였지? 처음 파트 진짜 좋아. 아 맞아 아 뭐지? Hi there, 밑에 히로가루 하네 려 떼소라니 맘께 앞도비라 히라쿠요나 신청한 빠빠빠 빠빠빠 예선은? 나 여기 좋아. 아 맞아. Oh, your psycho vibe 여기도 좋은데 내가 이거 해줬잖아. 맞아 빨리 말해줘. 제스처 맞아. 저는 이렇게 하고 Go higher 이렇게 야구방망이 이렇게 치고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 언니가 약간 눈 쪽에 네, 포커스로 이런, 잡히는 거였어가지고 이렇게 사이코 바이브 해보면 어떨까 이래서 예서가 되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눈 맞아. 쪽에서 왜냐면 포커스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포커스로 잡히는 거다 보니까 여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게 되게 뭔가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어떤 게 있을까 했는데 되게 예서 약간 이런 거 좀 잘 어울리잖아 뭔가 하! 약간 이런 거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뭔가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얘도 불러줘. 나는 뭐 있지? 나는 희의 음색을 정말 좋아해. 맞아. 담백해. 진짜. 담백. 진짜 담백하다. 약간 언니 피부처럼 달걀 같아요. 왠지 맑은데 왠지. 되게 그 맑음이 진짜 맑음이야. 그 맑음 그 자체. 맑기만? 아니 맑기만 해! 응! 고마워! 좋은 거지? 진짜 고마워! 뭐야 너는? 너 일로 와봐. 자 안녕!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래 했네요 저희. 저희 한 40분? 몇 분을 못 계시지? 오래 했네? 와. 40분 정도 했습니다. 하트수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봐주셨어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와. 기다렸죠? 100만. 하이. 진짜 저희 일본에서 되게 진짜 열심히 아주 스케줄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힐링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 보내고 있어요. 잘 먹고. 맞아요. 9월에 이제 컴백션이죠 데뷔 쇼케이스 또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윙윙 노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윙윙 빠진 오늘 재밌었죠? 오늘 보러 와주신 많은 캐플리안 분들이랑 우리 여러분들 되게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저 푸딩을 먹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히카루 언니랑 밥 먹다 왔는데. 먹고 왔어. 밥 먹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선은 히카루한테 가는 걸로. 바이바이. 바이바이.